자,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자, 앞에서 단면 1차 모멘트는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의 곱이지만 단면 2차 모멘트는 거리 제곱과의 곱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림 앞에서 다 보여줬어요. 기억하세요. 따라서 단면 2차 모멘트는 인테그랄 A. y의 플러스 y0의 제곱 dA. 따라서 인테그랄 a y 제곱 플러스 2y0 y 플러스 y0의 제곱 dA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ix 라지 x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y0 gx 플러스 y 제로 제곱 a, gx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 ix는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겠죠? 단면 2차 모멘트예요. 단면 2차 모멘트 언제 제일 크냐면 이 기둥, 철제 기둥으로 구조를 이루었을 때 자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따라서 i small x는 i large x 플러스 a y 제로 제곱. 따라서 ix는 0이 아닐 경우입니다. 똑같아요. iy는 인테그랄 ax제곱입니다. 이거는 인테그랄 a 라지 x 플러스 x0의 제곱 dA는 인테그랄 a x제곱 플러스 2 스몰 x0 x 플러스 x0의 제곱 dA. 따라서 iy 맞죠? 그러니까 스몰 i죠. 스몰 i 다시 줄게. i y 아 라지 x다 바보야. 라지 y다. i y 플러스 2 x0 g y 플러스 x0 제곱의 a g y 라지 y는 0. 따라서 이것 또한 i, y는, small y는 i large y 플러스 a x0 제곱. i large y는 0이 아니다. 자, 지금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 단면 2차 모멘트.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 제곱과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하세요. 아, 쌤, 목 다쳤다. 자, 이제 단면의 도심을 지나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자, 직사선 12분의 BH 3승. I, 바닥은 3분의 BH 3승. 삼각형 36분의 BH 3승. 밑에 단면은 아 12분의 BH 3승. 원입니다. 64분의 Phi D 4승. 또는 4분의 Phi 반지름 R의 4승. 자, 밑변입니다. 64분의 5 Phi D 4승은 4분의 5 Phi 반지름의 4승.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8분의 파이 r 4승 마이너스 이걸 외워야 돼요. 9 파이 분의 8 r의 4승. 밑배는 8분의 파이 r 4승. 자, 이 부분은 ix는 이겁니다. 도심을 지나가는 거. 하지만 이 ix'는 밑변. 이거는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목이 다쉽다. 자, 단면 극 모멘트입니다. 원점으로부터 미소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 제곱과의 곱입니다. 원점으로부터 따라서
I, P는 인테그랄 A에. 이거 보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거리. 맞죠? 따라서 제곱 DA는 이 제곱 뭐예요? XY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DA. 왜? 이거 피타고라스입니다. 맞죠? 따라서 IP는 IX 플러스 IY 즉 IP는 IX 플러스 IY인데 IX 다시 플러스 IY 다시는 IMAX 플러스 IMIN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Understand? 자, 단면 극 모멘트입니다. 단면 극 모멘트. 자, 6분 지났는데 오늘 아마 제 목소리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자, 하나 더 단면 상승 모멘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면 상승 모멘트는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를 모두 곱해주는 수단인 것. 따라서 단면 상승 모멘트는 B 대칭 교회는 인테그랄 A xydA는 인테그랄 A x 라지 x 플러스 x 제로 y 플러스 y 제로 dA는 인테그랄 A에 곱하면 되죠. xy 라지 xy 플러스 xy 제로 플러스 x 제로 라지 y 플러스 x 제로 y 제로 dA는 인테그랄 A, A, X, Y, D, A, 플러스 Y, 0. 끝나면 되죠? 인테그랄 X, D, A, 플러스 X, 0. 인테그랄 A, Y, D, A, 플러스 인테그랄 A, X, 0, Y, 0, D, A. 따라서, I, X, Y, 플러스 Y, 제로, G, Y, 플러스 X, 제로, G, X, 플러스 X, 제로, Y, 제로, A. 이때, G, X는 0, G, Y는 0. 맞죠? 따라서, 이 I, X, Y는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I, X, Y, 플러스 X, 제로, Y, 제로, A. I, X, Y는 0이 아니다. 이거는 비대칭 단면입니다. 비대칭. 비대칭.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사람의 얼굴은 대칭이다, 아니다? 코를 기준으로? 대칭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은 중요하시고, 자, 대칭은 IX와 IXY는 플러스 AX0Y0. 따라서 IXY는 0이기 때문에 AX0Y0입니다. 왜? 대칭이니까 이게 없는 거죠. 자, 대칭 단면이고, 적어도 한 축이 도심을 지나면 그냥 IXY 플러스 AX0Y0 무조건 도심을 잡아요. 제로. 왜? 왜? IXY는 0, X0는 0 또는 Y0는 0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단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분 지났으니까 연달아 갑시다. 어차피 목 쉰 거 한번 갑시다. 저도 좀 내려주십시다. 단면 개수입니다. 자, 도심을 지나는 단면이 뭐냐면, 자, 도면의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변의 상단 또는 하단까지 거리로 나누어 준 것을 단변 계수합니다. 즉, 단변의 힘 모멘트에 대한 저항 중도입니다. 따라서 ZC는 상단입니다. ZT는 하단입니다. Y1에 IX. 여기서 IX는 뭐야? 단면의 도심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 하단은 Y2에 IX. 어려운 거 없죠? 자, 단면 2차 애전파기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강의합니다. 연습 문제 내려갑시다. 단면 2차 회전박이입니다. 이거는 설치되어 있던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눈 것의 제곱근. 단면 2차. 일반적으로 단면 2차 박이는 단면의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것을 사용하고요. 설계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 단면 2차 회전박이입니다. 이거는 뒤집어지는 거. 따라서 RX는 루트 A분의 IX. RY는 루트 A분의 IY. 따라서 민은 RX 또는 RY의 민. 이 두 종류의 값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목 다 하셨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나도 미친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단면 2차, 단면 2차 모멘트부터 했습니다. 정리할게요. 12분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미소 면적의 그립 제곱근일 것 같아요. 이거 외우세요. 메모지 딱 적으세요. 아시겠죠? 단면의 도심을 지날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외우세요. 단면 상승 모멘트 미소 면적까지 거리의 모든 저희가 외우세요. BTC 단면, 단면. 단면 극 모멘트. 거리 제곱할 것. 단면 개수. 맞죠? 단면 2차 회전반기요.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자, 13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고? 예, 10시 40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 2022년 5월 3일 오후 저녁 10시 38분입니다. 암 병이었고요.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자세히 자, 그만 자.